소반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브라토 위치에 어떤 느낌으로 비브라토를 줘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강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놓으시면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을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들에 대해서 알람 설정을 알람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놓으셔야 좋은 거예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딱 봐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준비했습니다. 아, 비브라토는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자, 먼저 이세 개만 먼저 볼게요. 선생님, 제가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얼만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린 노래에서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를, 와와와와와와,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를 하잖아요. 이야, 했었을 때, 이 물결. 자, 이렇게 물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물결이 돼 있는데, 요거를 하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라고 할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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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쵸. 요거를 하나라고 할 건데, 요거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니까 제가 여기다가 세 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와우, 와우, 와우 세 개를 넣어주시는 거고, 여기다가 여섯 개를 넣어주세요. 그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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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요걸 여섯 번을 비브라토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몇개 정도 넣어주면 되냐면, 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 한 5개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와와와와, 리라라라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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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비브라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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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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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줄 거예요. 여기 여섯 개 놓고 여기 세 개만 넣을 거거든요. 왜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홉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다섯 개, 미, 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개. 4분의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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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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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띠리리 띠리리 두 개만 넣어주세요. 여기에는 비브라토 두 개만 넣어주세요. 여기 조금 더 제가 앞으로 당겨 볼게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딴 데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여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비브라토 이렇게만 들어갈 거예요. 미파미다라나나 네 개, 세 개에서 네개 정도. 따라라라라 여기도 12개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라디디 드라다다라다라라라라라 여기도 6개. 근데 다른 데 여기 중간에 넣고 싶어요. 넣으셔도 됩니다. 넣게 된다 했을 때 어디다 넣으면 좋냐면 바라라디디 디디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디디디디 여기다가 하나 넣어줄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씩 넣어줄 것 같아요. 따라라라라라라 6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비브라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다다 네 개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모양을 이쁘게 하나 둘셋 너희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비브라토의 방향은 위로 가야 돼요. 내가 호흡이라는 기준을 했었을 때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네 개요. 세 개에서 네 개요. 그다음 여기는 여섯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아, 다섯 개가 딱 좋겠네요. 다섯 개, 여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네 개. 그다음에 여섯 개. 선생님, 왜 여기는 왜네 개예요? 세개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여기도 지금 아 여섯 개가 아니겠네요. 여긴 12개네요. 그러면 선생님 네 박자에서 12개면 한 박자당 세개 아니에요? 맞아요. 한세 개에서 네개 정도 넣는데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네 개라고 해서 무조건 네 개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정확한 거는 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브라토가 정확하게 이쁘게 들어가느냐 내가 막 갖다가 씹어주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비브라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비브라토 이렇게 체크해봤어요. 근데 비브라토가 안 들어가져요.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자르세요. 이렇게 피우 비브라토 들어간 부분만. 그죠?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 디라라 따라 디라라. 왜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비브라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됐다 했을 때두 개를 이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까 꾸밈을 연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숙달이 되지 않고서는 비브라토 넣지 않고 없다 생각하고 연주하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연주한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여기에 네이버에다가 QR코드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바로 제가 연주한 영상이 올라오니까 여기다 카메라를 한번 가져다 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